자, 이제 4장을 보세요. 재활, 구, 지, 어, 인, 의는 무합이 아니라. 역시 구자가 가장 중요한 글자예요. 구자는 참으로 구자야. 진실로 구자야. 지, 어, 인. 인, 인에, 인은 사랑이죠. 사랑의 뜻을 둔다면, 참으로 사랑의 뜻을 둔다면, 무악이 아니라, 악이 없을 것이다. 악한 짓은 없을 거다. 마음에 악함이 없기 때문에 행동도 악함이 없겠죠? 구는 성야라, 구라는 것은 성자인데, 참으로 성자예요. 여기서는 진실로가 아니라, 진실로, 참으로. 지자는 심지 소지하니 뜻지자, 이 뜻지라는 것은 마음이 가는 바요. 마음이 가는 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지하지. 기심이 성제어 인제. 그러니 그 마음이 참으로 인에 가게끔 돼 있다면, 인에 가 있다면, 필모 위악지 사이라. 반드시 악을 하는, 그죠? 악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지.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거다. 이거.결국에는 사랑 결핍증,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공자님도 인을 이렇게 강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고, 부처님도 자비심, 사랑이지요.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지. 성인의 말씀은 어찌 보면 같이 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양씨왈 구지어인이라도, 양씨가 말하기를 진실로 인의 뜻을 둔다 하더라도 미필무 과거야로되, 반드시 과거, 과거는 잘못됨이에요. 잘못됨이, 과거는 잘못된 행동이지, 거는 행동거지니까 잘못된 행동이 없을 것이지만, 연이 위악즉, 그런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잘못된 행동이 없지는 않대. 응? 뜻을 뒀다 해서 바로 나쁜 게 싹 사라지는 건 아니단 말이야. 나쁜 행동이 다 없어질 수는 없지만, 연이 위악즉 무라. 그러나 악을 일부러 하는 일은
역부로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지. 위에 있는 과자는 과거라고 할 때 과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밑에 있는 위악이라고 할 때 악자는 의도적으로 하는 나쁜 짓이에요. 그 나쁜 짓은 없어질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인의 뜻을 두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으로 보는 것인가? 거기에 뜻을 두라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제발 구지여 인의면 무악연이라 구는 성냐라 지자는 심지 소지하니 기심이 성제여 인즉 필 무위악지사의라 양시왈구지여인이라도 비필무과거야루데 연이위악즉무의라